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쓴 물과 단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큰 기적으로 홍해수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300만이 줄을 지어 수르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도 가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야 물을 달라, 모세야 물을 달라. 그러나 그 광야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곳에 땅이 놋같이 굳어진 그 형편에 어디에서 물을 넣습니까? 그래서 사흘째 또 강행군을 하다가 갑자기 선발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그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첨벙첨벙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고는 그대로 나와서 밖으로 뒹굽니다. 그 물은 독이 있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신 사람마다 물을 토하고 뒹굽니다. 이제는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나왔느냐. 사태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물가에 한 나무로 가지를 지시하는지라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순식간에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물을 한껏 마셨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민심이 온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웨니라. 그러시고 곧장 그들을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열둘이 물을 쾅쾅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 70주가 바람에 날립니다. 그곳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과일이 열매를 맺고 푸른 풀밭이 조성되어 있고 낙원 같았습니다. 그 물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다 목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희망에 목마르고 기쁨에 목마르고 꿈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목을 죽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힘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은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쓴물을 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가슴 속에는 큰 연못을 파놓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쓴물의 연못입니다. 그 죄악의 쓴 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을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죄의 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우리는 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결하고 세속적이며 탐욕으로 빠뜨려 차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속으로 꽉 들어찹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내어 쫓아버리고 마음속에 오직 세속만 꽉 들어찼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자랑만 가슴 속에 출렁입니다. 그 결과로 나가오는 것이 미움이요 분노요 그리고 살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슴 속에 질병과 슬픔의 쓴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의 병들고 육체의 병들고 생활의 병들고 인간은 즐거운 시간보다 슬픔이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마음의 많은 슬픔을 우리가 늘 마시면서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슬프고 부부 간에 함께 사는 사람도 슬프고 부모 자식 간에 사는 사람도 슬프고 동포끼리 모여도 슬프고 외국인과 합쳐도 마음속에 언제나 사람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슬픈 노래를 하고 슬픔 가운데 삽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즐거움이란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죽음의 고통은 늘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선염물을 마신 우리들의 마음도 영도 생활도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선염물을 달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선염물을 마시고 정치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수상을 원망하고 혹은 시장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원망하고 선물을 달게 해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셨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나무가지를 던져서 달아졌으니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인의 문제나 우리 사회나 국가의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 방책이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질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나무를 선염물에 던져 넣으면 물이 달아집니다. 죄악의 선염물에 십자가를 던지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선염물이 용서와 의의 단물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지을 생각이 많고 죄에 묶인 사람도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그 죄악의 쓴물이 달아지고 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가득 차고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변화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 속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슬픔의 선연못물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여러분, 질병과 슬픔의 그 연못물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와 화평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치료받고 그 치료가 온 우리 몸으로 넘쳐나며 우리의 생활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슬픔의 선연못에 십자가를 던지면 치료와 건강과 기쁨의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권세라는 것은 반짝하는 기쁨 위에 더 많은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극하면 그게 반해서 슬픔도 더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와 정별해서 또한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끌어안아 십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은 다른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질병과 슬픔의 쓴물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달게 하려고 애를 써도 달아지지 않습니다. 쓴물이 솟아오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나무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달아집니다. 변화받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가난에 있던 연못에 십자가를 던져내면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가슴에 던져넣으므로 이 저주와 가난에 있은 연못물을 달게 변화시켜 하셔 꿈과 희망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절망에 있은 연못에 십자가를 던져넣으십시오. 십자가를 던져넣으면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의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종교는 많은 사람이 주었습니다. 철학도 많은 사람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적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끌어안으면 우리의 죽음의 쓴물이 달아집니다. 죽음의 절망의 쓴물이 달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과 부활과 생명의 단물로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과 율례를 주시기 전에 쓴물을 달게 해서 그거를 먼저 마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주어도 마음에 쓴물이 넘쳐나서 좌절과 절망에 있는 이상은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아져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지킬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찰서가 필요하고 더 많은 감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쓴물이 가득한 사람들 아무리 법으로 다스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들이 변화받지 않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둘째로 이 성경 말씀에 성도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가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소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달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마음에 쓴물이 달아졌으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이거니와 의를 행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지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마음에 쓴물이 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극히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 십자가로 쓴물이 달아진 사람이 왜 예수님만 예배하고 찬미하지 우상을 보고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을 미워하고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쓴물이 달아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영화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그를 네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 성일로 지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이 달아졌는데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아무리 가지 말라 해도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건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옛날에는 부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부모나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남을 죽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가치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을 죽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직업을 잃고 홈리스가 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덕이 있는데 왜 가늠을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양심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도적질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남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거짓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웃이 잘못되라고 거짓증거하고 이웃을 고소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이 잘 되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이웃을 우리가 탐하겠습니까? 이웃이 잘 되면 우리가 축복해 줘야죠. 우리 한국에 내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이제 내 사촌이 논사면 배가 웃는다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왜 배가 아파요? 우리가 잘 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해 줘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쓴물이 달아지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쓴물이 달아지지 않으면 계명을 아무리 주어도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여잡기 전에는 아무런 계명이나 율법을 주어도 그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준 그 사람이 또 그 죄를 지으니까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규례는 우리 교회는 물세례 규례니까 물세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성찬 예식이는데 우리와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셋째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쓴물이 달아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야웨 라파로, 곧 치료하시는 의사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웨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웨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란 세상에 횡행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에 횡행하는 질병을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데 그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샘 열둘과 70주의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70인의 장로가 모여서 선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천국의 기초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이 달아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니까 그가 친히 예비하신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오아시스인 엘림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열두 샘물은 신령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주의 종려나무는 성공과 부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는 열두 샘물이 넘쳐른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맑은 샘물 열두기가 솟아오르니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생명이 넘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오아시스 엘림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덕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며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엘림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바로 성공과 번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는데 열두 샘물 생명의 생수가 넘치고 종려 70주 이것은 우리의 번창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번영과 축복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 와서 그 샘 곁에 장막을 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바로 요한 3세 2절의 예수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열두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70조의 종려나무가 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리는 이와 같은 곳에 우리의 장막집을 칩니다. 우리 육체가 바로 육신의 장막집 아닙니까? 우리 육체를 이 땅에서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막집은 바로 엘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집을 바로 엘림의 장막을 치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그곳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엘림의 장막을 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두 샘물이 솟아오르고 70조의 종려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 바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끌어안고 마음의 쓴 연못물에 던져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율례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장막을 치고 범사가 형통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강건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